자,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의 생각과 준비 상태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내용 그리고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등 우리에 대한 망언과 선제적 보복작전, 괌 주변 포위사격 등 동맹에 대한 망발은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엄중히 경고한다. 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북한과 미국은 말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의 극한 상황을 치닫고 있고요. 근데 우리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 발표, 대응 발언과 수위,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좀 한가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왜냐하면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위기 상황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모든 조치를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하겠다. 네. 이렇게 사실은 약간의 입장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정부나 아니면 우리 군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네. 막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대비하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막기 위한 네.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북한과 미국 이 지금 현재 갈등 그 말폭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제 이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네. 문자 어떤 문자 왔냐면 이 그 폭염에 대한 문자가 왔습니다. 네. 지금 이 폭염이 이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보다 더 위급한 겁니까? 제가 보면 이것과 관련된 문자가 더 와야죠. 그래서 그것도 일단 필요한 문자기는 합니다. 예, 예, 예. 필요한 문자긴 하지만 예.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자, 길진규 차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 분위기 기자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실제로도 며칠 상간을 두고 이렇게 북한의 상황이 대하는 입장이 좀 확확 달라지는 이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네. 미국에 가서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운전대를 직접 잡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미국이 이 두 당사자처럼 보이면서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위기가 네.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한국이 당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청와대는 약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어제 NSC 상임위가 2시간에 걸쳐서 열렸는데 끝난 이후에 나온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글쎄요. 뭔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모든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저 가장 쉽고 빨리 네. 할 수 있는 건 그 사드 발사대 4기를 조기 배치하는 게 가장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걸 겁니다. 일단 국민들이 볼 때 아 뭔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구나 느낄 수 있는 건 사드 발사대 지금 4기가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그걸 빨리 설치하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 네. 실제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막을 수 있는 훈련, 네. 훈련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NSC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 않았잖아요.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 예. 예. 그리고 지금 총리는 현재 휴가 중입니다. 오늘까지. 네.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발사했는데도 휴가를 계속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부터는 바로 외교 가장 중요한 외교의 강경화 장관이 오늘부터 네. 휴가를 갑니다. 네.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송영무 사실은 국방장관도 휴가인데 그 자리에는 있겠다고 했으니까 약간 그래도 이번 상황을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게 느껴지지만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 7일부터 11일까지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휴가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여러 가지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이거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길진규 차장,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이후에 북한이 대화 이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한반도 상황은 계속 위기로 치닫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의 비판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야당에서는 네. 심지어 이제 이 셀프 패싱을 우리가 자처했다 이런 네.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서로 이 말폭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강력한 한미 공조를 부각시키고 뭐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는 그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 또 정의용 안보실장이 뭐 미국과 맥메스터와 아주 긴 통화를 했고 뭐 관리를 잘하고 있다. 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길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야권에서는 지금 코리아 패싱이 강화되는 게 아니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도 아무런 지금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코리아 패싱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코리아 패싱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국면은 주변 강대국들이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정부 흔들기에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제사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한 목소리로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 이런 거를 궁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을 정치적인 어떤 논쟁거리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보기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그러니까 저 야당에서 아주 건전한 야당이라면 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난국을 타게 된다라는 구체적인 그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그냥 무조건 그냥 비판하고 뭐 코리아 패싱이나 말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를 비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또 새로운 용어를 또 만들었네요. 문재인 패싱이라는 말까지 만들었는데 이건 뭐 내가 볼 때는 이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정부에 제시하는 게 야당의 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길 차장? 이 야당의 이런 반응들.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알고는 있지만 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건 맞고요.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고 네. 요 어려운 안보 상황을 잘 극복할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얘기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이 말폭탄 끝에 결국은 협상의 카드 문이라는 건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글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청와대 뜻이고 뭐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그 정부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네. 자세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먼저 브리핑을 했습니다. 좀 친절한 브리핑이었죠. 그 내용 들어보시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11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로 인한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안보 라인 수장들, 책임자들의 휴가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그랬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오늘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늘부터 휴가를 갑니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원래 이번 주 휴가였는데 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일주일을 좀 연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실 이
ARF 안보 포럼에 참석했고 다자 외교를 마치고 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해봤고요.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다음 주에 꼭 휴가를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휴가 가는 걸 뭐라고 구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 네. 휴가를 일단 쓰긴 쓰더라도 네. 계속적으로 대기는 하겠다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그럴 네.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휴가를 뭐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가는 게 네. 그게 적어도 국무위원 이상 장관급의 네.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공 실장님 그리고 안찬일 소장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뉴스탑10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6.15 꼽은 소식인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